잠깐의 휴식 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. 알려주시겠어요? 두 팔을 앞으로 뻗은 뒤 손가락이 하늘로 향하도록 위로 꺾었다가 다시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아래로 꺾습니다.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목을 안에서 밖으로, 밖에서 안으로 돌려줍니다.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손등이 하늘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이 물결을 치듯이 손목을 움직여줍니다. 네, 이렇게 잠깐만 해도 손목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. 자주자주 틈틈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